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넘을 다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중국은 원래 두 개의 나라였습니다. 아니, 지금도 두 개의 나라죠. 현재 중국은 원래 중국 공산당, 현재 대만은 원래 중국 국민당으로 나뉘어서 전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륙을 차지하기 위해서요. 그러다가 결국에 국민당의 여러 가지 실책에 큰 화를 불러일으키면서 중국 대륙은 중국 공산당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주 만약에 국민당이 실책을 하지 않고 공산당을 물리쳤다면 이 세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중국이라는 나라의 영향력은 실로 대단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공산화가 저지된다는 전제조차도 세계사나 한국사에 미쳤을 영향이 어마어마하죠. 이 파급력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섣불리 어떻게 되었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 자체가 논란이 있는 발언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더 신중을 가해서 영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아시아의 중심 국가는 한국과 일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이 경제 성장을 할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미국의 지원 덕분이었죠. 물론 이들이 가진 역량과 희생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 미국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성장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들을 지원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냉전의 최일선에 놓여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중국이 친미국가, 즉 자유세력의 국가가 되니까 최일선은 한국과 일본이 아닌 중국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미국은 중국에게 엄청난 지원을 했을 것이고, 또 승전국인 중국은 어마어마한 배상금과 자산을 얻었겠죠. 이를 바탕으로 중국은 아시아의 정치적, 경제적 중심국가가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또 막대한 중국 대륙의 잠재력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근처 주변국이 전부 다 중국의 위성국이 됐을 것입니다. 동남아나 몽골, 대한민국, 일본이 중국의 위성국이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러시아의 벨라루스나 조지아처럼 말입니다. 왜냐면 중국의 세력이 크는 것은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미국의 무기나에 중국의 세력권이 현재보다 더 확대됐을 것입니다. 거의 영국과 미국급의 동맹관계를 맺었을 것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지 않는 이상 냉전의 최전방에 위치한 중국을 미국이 내버려둘 리가 없죠. 최고의 동맹관계가 됐을 것입니다. 또 미국은 실제로 국공내전 때 중국 국민당에게 지원을 많이 했는데요, 지원한 금액이 무려 19억 달러입니다 하나로 2조에 달하는 금액인데요, 국민당군의 장비 대다수가 미군의 장비인 것을 감안하면 금액은 훨씬 높게 상회할 것입니다. 이렇게 군 장비부터 자본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안신할 리가 없죠. 정말로 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맹관계는 현재 중국보다 더 강력한 중국을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아시아 전체를 중국의 영향력 하에 둘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장제스는 친한국파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대신 중국에게 경제 원조를 받았을 수도 있죠. 정치적으로는 미국에게 예속될 수는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중국에게 상당 부분 편입됐을 것입니다. 중국이 잠재적 적국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권이 중국의 거대한 경제권에 묶여있는 것을 보면 우방국이고 자본주의 중국은 어땠을까요? 더더욱 심화됐겠죠. 대한민국의 각 경제권은 중국이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대다수의 산업들이 자본주의인 중국에게 밀려서 현재처럼 성장할 수도 없었겠죠. 그리고 이 뜻은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선진국이 되지 못했을 가능성도 크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전쟁은 김일성이 외세를 끌어들여서 일으킨 전쟁입니다. 김일성은 중국과 소련을 끌어들여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중국이 공산당이 아닌 미국의 우방인 국민당입니다. 그러면 중국을 끌어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김일성은 남침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자력으로 전쟁을 일으키기에는 역량과 지지 기반이 너무 약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김일성 입장에서는 전쟁을 일으키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국전쟁이 발발하지 않았을 것이고, 만약 발발했다 하더라도 중국 국민당은 북한을 공격했을 것이고 북한은 스스로 무너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전쟁이 발발하지 않아도 성립이 되는 공식입니다. 현재 북한이 유지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중국의 존재입니다. 근데 중국이 친한국, 친미국 국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북한은 현재까지 유지를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며, 생각보다 빨리 통일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만약 중국이 중국 국민당이 승리했다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과 군사동맹을 맺은 세상에서 살 수 있었을 것이고, 통일된 세상에서 살 수 있었겠죠. 하지만 중국의 영향력도 그만큼 확대됐을 것이고, 한국의 경제발전 신화는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제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흘러갈 것 같나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 이상 상식의 벽으로 물다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